서귀포에서 모두가 하나로 더 아름답게 빛난 날. 제주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런 공연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70리 축제 화이팅! 서귀포 짱! 서귀포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 서귀포 70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분들이 다 모였는데요. 다양한 복장들을 한 이분들,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전통 깊은 70리 축제,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과거의 70리 축제는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우리가 산재해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문화를 표출을 해서 이 서귀포 지역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더욱 서귀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은 또 다른 축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29회째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그 전통 문화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젊고 활기찬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 또 장소도 월드컵 경기장으로 처음으로 옮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화합축제라는 점은 저 변동이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하는 축제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남녀노소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 힙하게 다시 살아나는 서귀포 70리 축제입니다. 각 마을에서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축제를 완성하고 새 한도를 그렸어. 대장바다는 자리돔과 부등어가 많고 내가 머무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지. 이건 또 뭘까요? 바로 안덕면 덕수마을에서 전해지는 전통 불미 공예인데요. 숯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저녁에 옛날에 보급했던 것을 오늘 재현시킨 겁니다. 우리 덕수리는 불미라는 걸로 전통적으로 300년 이상을 내려온 마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정방동의 중심에 본향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의 전설을 이야기화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열심히 연습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인원수가 저 동에 인원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당 100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시집 온 지 27년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멋진 마을이고 내래동은 사자의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사자 모양으로 돼 있는 아담한 작은 그리고 사람들은 큰 사람들로 모여서 잘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마다 개성도 정도 넘치네요. 축제 현장에는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뭘까요? 아까는 말랑말랑했는데 재밌어요, 체육. 이거 그 느낌 좋아요. 느낌 좋고 미끄럼도 딱딱해요. 여기도 줄이 긴데요. 무슨 재밌는 거 하나요? 뭐 기다려요? 달고나 체험해요. 아하, 달고나군요. 이건 못 참죠. 어린 시절 추억 떠올리니 마음도 달달해지네요. 어릴 때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 처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신다. 재밌어요. 만드는 동안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갔네요. 서귀포 70리 축제는 서귀포에 살고 있는 이들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이 서귀포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입니다. 아, 가족들이 서귀포에 살고 있어서 요즘 방문차 잠깐 왔어요. 먼저 잡아드릴게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체험할 것도 많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서히 어둠이 찾아든 시간, 드디어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플래시모 행사가 열립니다. 모두 다 함께 모여 만들어낸 70리 댄스. 와, 정말 멋진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70리 댄스. 젊고 활기찬 서귀포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너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엄청 재밌어요. 운동도 잘 되고 배울 겸도 있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30년만 젊었으면 비교를 할 건데. 비보이 할 건데. 깔끔하게 한마디씩 환영의 말씀을 해주셔야죠.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세대를 졸라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제 하이라이트죠.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축제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 서귀포 70리 축제. 고유한 전통은 잊고 젊고 활기찬 현재와 빛나는 미래를 담아냈습니다. 전체 모여가지고 서귀포시 축제가 너무 흥겹고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70리 축제 최고다. 70리 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서귀포의 진짜 매력을 알리고 모두가 하나가 됐던 서귀포 70리 축제. 오래도록 함께해요. 70리 축제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